현대차가 주도하는 수소차 시장에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참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 기업 참여로 수소차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인데요. 최근 토요타는 수소 상용차 부문에 미국 상용차 업체 캔워스와 협력해 북미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까지 미국 켄터키의 수소 연료전지 모듈 생산 라인도 구축할 계획인데요. 토요타의 뒤를 이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수소차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BMW는 이번 IAA 모빌리티 2021에서 첫 수소전기차 모델 iX5 하이드로젠을 공개했는데요. iX5는 내년 말부터 시연 및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모회사 다임러도 지난해 수소 전기 트럭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을 위해 볼보 트럭과의 합작사 셀센트릭을 출범시켰는데요. 2023년 시범 운행 이후 2025년 판매할 예정입니다. 르노그룹 역시 세계 최대 수소연료 전지업체 중 하나로 꼽히는 플러그 파워와 수소차 생산을 위한 합작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유럽 내 중소형 수소 상용차 시장을 30% 이상 점유하는 걸 목표로 생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수소차 시장을 선도하는 현대차 그룹은 승용 상용차 모델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인데요. 2023년 넥소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하고 대형 벤스타리아급 SUV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팰리세이드급 풀사이즈 SUV도 출시할 예정이죠. 또한 현대차 그룹은 2028년까지 글로벌 자동차 업계 최초로 모든 상용차 라인업에 수소 연료전지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업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수소 연료전지 적용을 자동차 이외 모빌리티와 에너지 솔루션 분야로까지 확대한다고도 발표하며 수소 에너지로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수소 경제를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소 시장 전문 조사 기관인 H2 리서치에 따르면 전체 물량은 미미하지만 현대차는 2020년 6,781대를 판매해 세계 시장 점유율 65%를 차지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역시 55%의 점유율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했는데요. 2위는 토요타로 미라이 2세대를 앞세워 39%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현대차를 열심히 따라오고 있습니다. 수소차는 전기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수소차는 일반적으로 충전 속도가 전기차에 비해 훨씬 빠릅니다. 또한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점인 배터리 열화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완충 시 주행 가는 거리도 비교적 더 긴 편이며 전기차보다 더 가볍기도 하죠.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